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활동 2학년 2학기 11조 1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황새, 무릎, 손뼉, 초록, 벌쩍, 학용품 적어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의 히엇은 1번에 들어갑니다. 히엇을 적고요. 오는 약간 4분 쪽으로 빛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끄고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3, 4분에 걸쳐서 이응을 적습니다. 새의 시옷은 1번, 3번 가운데 들어가고요. 짧게,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릎에 미음은 1번, 2번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길게 적어줍니다. 우. 그 다음 리얼은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길게 적습니다. 피읍은 3, 4분에 나누어 적으면 되겠습니다. 무릎. 그 다음 손뼉. 시옷은 1, 2번에 그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오를 길게 적습니다. 니은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1번에 적고요. 하나는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열을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손뼉 다음 초록 치읓은 1번, 2번에 각이 벌어진 치읓을 적고요. 오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긋습니다. 초록 리얼은 1번, 2번에 나눠서 적고 중심선에 길게 긋습니다. 3, 4분에 나누어서 기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초록 그 다음 펄쩍 펄쩍은 피읍이 1번, 2번까지 약간 빛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끊고요. 리얼은 4번에 간격에 유의하며 적어줍니다. 펄쩍 쌍지읒 한 개는 1번에 하나는 약간 2번에 비쳐 나갑니다. 그 다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은 3, 4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벌쩍 학용품 히엇은 1번 약간 3번에 나와도 됩니다. 2번, 4번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기역은 3, 4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학용 이응은 1, 2번에 적고요. 요를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 받침을 이응 3, 4번에 적습니다. 학용품 피읍은 1번, 2번에 적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적습니다.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학용품 적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황새 적을 때 이 세로 선 밖으로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이응이 튀어나가면 안 되겠고요.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그런 새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무릎 할 때 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공간이 그 간격이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뼉자에도 마찬가지 세로선을 길게 그었을 때 기역이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펄자도 마찬가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자에서는 이응이 두 개가 있는데 크기는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11쪽 낱말 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